특수사건 전담반 텐의 제작 뒷이야기를 전합니다. 텐 뉴스. 9월 16일 양평의 폐공장. 무언가 심상찮은 분위기가 풍기는 이곳은 바로 한국 수사물 역사를 새로 쓸 드라마 특수사건 전담반 텐의 예고편 촬영 현장입니다. 드디어 한자리에 모인 주연 배우들. 네, 안녕하세요. 주상욱입니다. 김성호입니다. 조한입니다. 최우식입니다. 대한민국 10%의 특급 범죄를 책임질 텐팀의 얼굴들인데요. 다들 첫 촬영이라 기합이 잔뜩 들어갔나요? 예. 감독의 사인에 맞춰 연기가 시작되는 순간 양평 폐공장은 순식간에 살인 현장으로 돌변합니다. 김상호 씨 너무 무서워요. 연기가 끝난 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중해서 모니터링하는 배우들. 연기할 때보다 더 긴장한 것 같죠? 자꾸 씩씩거리고 있는 거. 배우들보다 더 뚫어져라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분. 바로 감각적인 뮤직비디오 연출로 유명한 권순욱 감독. 가수 보아의 친오빠로도 유명하죠. 당시 9월 중 가장 더운 날이라 3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 더위 속에서 두꺼운 겨울 복장으로 촬영해야만 했던 배우들. 아,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덥다. 그러나 지친다고 마냥 늘어질 순 없죠. 긴장되고 지친 촬영 현장을 날려주는 건 바로 배우들의 돌발 장난. 나 집에서 과일 깎아. 주상욱 씨, 그래서 어디 과일 깎겠어요? 예고편 촬영과 함께 진행됐던 포스터 촬영. 아무리 연기자라 해도 사진 촬영은 어색해요. 이번 텐 포스터에는 보조 출연자 수십 명이 참여하여 실제 살인사건 현장 같은 느낌을 살렸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나온 완성본. 대한민국 수사물의 역사를 새로 쓸 텐. 드디어 그 대망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11월 18일 금요일 밤 12시에 첫 방송될 특수사건 전담반 텐.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. 대한민국 넘버원. 대한민국 넘버원.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OCM. 오시엠.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